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앞에 뭐 힌트가 나가긴 했지만요. 어떤 내용인지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님은 킹이라는 간단한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킹은 뭐 여러분들 다 떠올리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떠올리실 텐데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또 지수가 올라가거나 레벨업하기 위해선 결국에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이 한참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기환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네. 반도체 관련 쪽 보십니까? 일단 사실 주도주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올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이제는 반도체가 완전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강한 러브콜을 좀 받아내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글로벌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PI 지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어제 기준으로 모두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었었던 금리 혹은 환율 이슈가 제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성장주라든지 테크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시장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남은 올 한 해 시장 굉장히 또 즐거운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킹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과연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이 회복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뭔가 회복세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까 뭐 힌트를 네. 주셨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월덱스요. 한번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닉스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초격차 경쟁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율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모품을 장비 업체에서 이제 받아서 썼던 그러한 사이클에서 소모품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에게 부품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가지고 있던 재고가 감소가 되게 되면 새롭게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에 대한 수요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장비가 셋업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장비 발주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갈아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주기가 빠르다 보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만약 장비주와 그다음 부품 쪽에 한 바퀴 돌았고 그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소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덱스는 이미 또 이제 미국의 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미 시장에 뭐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큰 틀의 변화는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22,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의 저점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천천히 모아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이 월덱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수급이 붙어주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만 원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킹 반도체 관련해서 월덱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킹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이 킹 반도체 관련 보시고 어떤 종목을 또 떠올리셨나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에로티 베큐입니다. 에로티 베큐. 예, 이게 뭐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크게 좀 4세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조금 좀 밑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관심 있게는 좀 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그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난이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공정에 투입되는 그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라서 아무나 접근을 못해요. 국내선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거의 특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철광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납품처가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영업이익 나왔는데 238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99%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적적으로 올해 온기까지 가면은 거의 한 530억, 500억 이상 나오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98억, 300억이 좀 못 미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올해 실적은 3분기 만에 다 끝냈고 작년 온기를 끝냈고 이후에 나오는데 거의 2배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실제 상당히 좋게 나올 거고 매출도 3분기까지 전년 온기 실적을 다 맞췄으니까 4분기에는 덤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30%가 증가하는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투자처의 그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장을 짓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처 발주가 좀 늦어져서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좀 이연될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정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하는 공정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매년 수주가 분기마다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웬만큼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4분기 내년부터는 수주 잔고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거의 2021년도 1분기부터 10분기 동안 계속 증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수주가 좀 잔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 발주처가 생기기 전에는 좀 실적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좀 4일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차트 보신다면은 차트가 약간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조금 높아져서 이렇게 위상향을 했으면은 상당히 반등이 확실히 보일 텐데 지금 처진 상태에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뒤따라서 좀 터져주지 않으면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은 쪽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힘은 좀 딸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여튼 목표가는 전 고점 한 2만 7천 원까지 보는데 바로 사기보다는 좀 빠지는 쪽에서 매수를 해서 한 중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OT 베큐까지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뭐 시장이 역시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어쨌든 이끌어가는 섹터이다 보니까요, 업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셨고 공교롭게 또 겹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종목들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대형주도 있지만 뭐 소재, 장비, 뭐 HBM 여러 가지 인공지능까지 해서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분류가 굉장히 다양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그런 힌트로 좋은 종목들 선정하시고 투자하시는 데까지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꼭 좋은 상승의 반도체들의 반등이 있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